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천성권 광주대 교수와 함께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문재인 정부 출범을 1년을 맞았는데요. 문재인 정부 1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10일이면 벌써 1년이 갔죠. 뭐 네. 적폐청산이라든가 경제민주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남북관계 정상화 네. 참 정신없이 흘러간 1년입니다만은 이번 취임 1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뭐 제 개인적인 평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가장 객관적인 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년 차 국정 지지율이라고 하는 거는 역대 대통령들이 밟아보지 못한 전인 미답의 지난주 마지막 갤럽 조사에 의하면 83%까지 나온 걸 본다 그러면은 가히 성공적이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인다 그러면 기대 이상이었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사실 작년 갑작스럽게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비롯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시작된 상당히 전국이 혼미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도 꾸리지 못한 상태에서 출범을 했기 때문에 네. 당시에는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는 일부 전문가 집단에서는 상당히 좀 정권 초기에 네.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만은 지난 1년간의 국정 수행을 봤을 때는 그런 기대를 불식시킬 수 있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기대 이상의 성공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년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네. 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완전 이행률이 이 같은 시기 전 정권보다는 좀 낮다는 분석이 경실련 등에서 나왔는데요. 부분 이행은 좀 높게 나타났으나 이 실제 제도 개선까지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여기에서 이제 네. 1,165개의 이제 공약 사항이 있었고 네. 지난 한 해 동안 약 143개가 완전 이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약을 이제 이행률로 본다 그러면 완전 이행 그리고 부분 이행 그리고 네. 미이행 그리고 판단 불가 뭐 이 정도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년간 12.3%의 완전 이행률이라고 하는 거는 네. 상대적으로 이제 물론 전 박근혜 대통령의 28%에 비하면 적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 게 예를 들어서 공약 사항이 조금은 내용 자체가 좀 단순하고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공약 사항들이 많이 포함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1년 차에 얼마든지 그 퍼센트는 올릴 수 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아시게 지만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들이 상당히 큰 규모들이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취임 말기에 어느 정도 최초의 공약 사항을 지켰느냐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이지 1년 차의 공약 사항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또 한 네. 가지는 상대적으로 부분 이행 이런 것들은 전 정부에 비해서 더 이행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네. 긍정적이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경제 민주화라든가 일자리 창출 네. 또 노동 문제 이런 것들은 상당 기간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고 어쨌거나 이러한 조사라든가 이런 결과들은 현 정부의 이제 그동안의 미진한 공약 이행 이런 부분들을 좀 촉진하는 촉진제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문재인 정부가 시민사회 요구를 반영한 국민 참여적 정치개혁을 추진해 왔는데요. 국회에서는 이 관련 논의가 거의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이번 정부 들어서 좀 획기적이다 그러면 정치개혁하고 관련돼서 네. 시민 참여적인 이런 정치개혁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청와대 온라인상에 이제 국민청원이라든가 이런 네. 제도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제 이번 6월 선거에서 개헌이 이제 물 건너가긴 했습니다만은 이 대통령 발의에 이제 개헌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이제 뭐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개헌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협조가 네. 필수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입법부 환경으로 본다 그러면은 행정부 대통령 추진의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 때부터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됐었고 네. 이제 추진이 되지 못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국민들이
시민 참여적인 이제 정치 개혁하고 관련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야당을 상대로 해서 개헌의 필요성이라든가 개헌의 방법 그리고 양측 간의 뭐 이해, 양보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노력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네. 문재인 정부 1년 이제 앞으로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 해결해야 할 앞으로의 과제들도 참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뭐 남북 관계 하나만으로도 지난 네. 1년간의 업적을 충분히 이제 평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원적인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든지 인사 그리고 정책 제도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근 이제 지난 1년을 보면서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인사 문제하고 관련해서 최근에도 금감원장 이제 임명하고 관련해서 이제 네. 사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걸 본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봤을 때 너무 코드 인사다 또는 제 식구 감싸기의 어떤 인사 검증 아니었냐 네. 이런 불필요한 잡음들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 국정 운영에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초반에 언급하셨듯이 이제 역대 대통령 중에 1년이 지난 지금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네. 있는데요. 이 긍정 평가 요인으로 남북 정상회담 관련 요인이 많이 차지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절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 남북 정상, 남북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거는 비단 이번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네. 분단 이후 우리가 쭉 안고 왔던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물론 세 번째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네.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또 이번 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의 과거 정상회담과의 차이점을 좀 본다 그러면은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이제 북한을 방문하셨고 네. 이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에 네. 지금 서둘러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또 하나의 차이점을 든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남북 관계, 남북 정상회담에 있어서 조금은 미국이 소외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추진이 됐다고 보여진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한국 정부가 운전자로서의 북미 간의 조화를 잘 이루고 한미 공조가 잘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내외의 어떤 그런 저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전에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관계 정상화에 그린라이트가 네. 켜졌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향후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년간 전반적인 평가로 본다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안보 외교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후한 점수를 이제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통계입니다만은 네. 이번 3월 달에 2001년 이후 실업률이 최대치에 이르렀다고 하는 걸 보면은 네. 경제 분야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상당히 향후 정부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성권 광주대 교수와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